네, 여기서 전통사회에서 사용한 혼례 용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혼례는 의혼, 납채, 납폐, 친형의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제일 위에서 보시는 것이 사주인데요. 사성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사성은 납채 때 신부집에, 신랑집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이 밑에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함입니다. 납폐함. 요즘은 조금 사라지긴 했지만, 함을 지고 가는 것은 전통사회에서, 최근까지, 전통사회에서 최근까지 이어진 중요한 혼례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납폐함에는 혼서지와 함께 신부에게 줄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목이라고 해서 신부집에 납폐 시에 보냈던 여러 물건들의 그 명단, 물건들을 쓴 것들이 함께 이 납폐함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은 친형 모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친형이란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절차를 말하는 건데요. 그말 자체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한다, 자기 집에서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통사회에서 실제 그런 식의 절차는 행해지지 못했고, 신랑은 신부집에 가서 초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절차는 친형이라기보다는 초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통사회에서 대례가 행해지던 초례청 속에 와 있습니다. 초례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초례상 앞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분이 홀기를 읽는 분입니다. 현재로 말하면 사회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신부가 서 있는데요. 이 신부는 서쪽에, 상의 서쪽에 서 있고, 신랑은 상의 동쪽에 서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은 초례상이라고 말합니다. 초례상은 초례상 위에는 닭, 암탉, 수탉이 놓여져 있고, 네, 이 초가 양쪽에 서 있고, 이 앞에는 소나무, 저쪽에는 대나무가 놓여져 있습니다. 네, 용떡, 그다음에 팥, 콩이 놓여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다상과 그다음에 두 신랑 신부가 화합해서 잘 살기를, 그런 마음이 이 초례상 위에 음식에 놓여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례는 전환례와 교배례, 학근례로 이루어집니다. 전환례 때 신랑이 장모에게, 장모님께 기러기를 바칩니다. 그리고 교배례 때이두 신랑 신부가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술 잔을 서로 교환해서 마시는 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대례는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께서는 신부가 사용한 가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가마는 신행 때 신부가 자기 집을 떠나서 신랑 집으로 갈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액운을 막기 위해서 이 가마 위에다가 호랑이 가죽을 덮기도 했고, 호랑이 가죽이 없을 때는 호피 무늬가 있는 것을 덮기도 했습니다. 이 신부는 이 가마 속에 타고, 가마 밑에는 방석이 놓여 있는데요. 그 방석 밑에 목카시 등을 두게 됐습니다. 목카시는 다산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이 신행은 신부가 자기 집을 떠나서 신랑 집으로 가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신행은 당일날 이루어지기도 하고, 혼례 당일날, 아니면 며칠 뒤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회를 묵혀서, 묵힌 뒤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신행을 통해서 신부는 신랑 집에 가서 신부, 신랑가의 여러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이따가 한 해든 지난 다음에 근친을 자기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근친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전통사회에서 행해졌던 혼례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전통사회 혼례는 신부가에서 행해지던 잔치, 신랑가에서 행해지던 잔치, 두 번의 잔치와 신부가 신랑가에서 받는 큰상, 신랑이 신부가에서 받는 큰상, 이 큰상, 두 번의 큰상 받기를 통해서 특징 지어집니다.